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이게 소패의 절정이었죠. 다시 출마할까요? 이재명 정권 재창출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권의 대통령으로서 조용히 침울한 표정으로 임기를 마무리해야지. 사람들 모아놓고선 음악을 틀어놓고 쇼를 하냐. 진짜 소패 맞아요. 죄책감 안 들어요? 아니 민주당이 대통령 못 만들었으면 죄책감 들어야지 당연히. 조용히. 근데 신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탁현민이 문재인한테 물어봤대요. 임기 중에 가장 행복하던 게 언제냐. 그랬더니 퇴임할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난 자기는 일정이란 게 안 걸리고 임기 끝날 때도 지지율이 좋고 자신을 지지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대성공이죠. 탁현민 SNS에 제일 기억에 남는 행사가 무엇이었어요?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최고였던 것은 마지막 날 퇴근할 때였지. 그 많은 사람들이 퇴근길에 모여서 우리를 환송해주던 그 자리가 제일이었지. 우와. 근데 성형을 다시 해서 또 얼굴이 부었는데 이제 너무 늙어서 인상이 다시 좋아지진 않아요. 문재인이 몇 달 전에 다시 필러 주입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가라앉지도 않고 뭔가 좀 울퉁불퉁하고 안 좋습니다. 인상도 안 좋고 말로가 안 좋아 보여요. 많은 역술인들 문제 말로 안 좋다고 예측하고 있고. 양산에 이재명 대표가 당 최고위원들 데리고 갔는데 이거 많은 지적들을 하셨죠. 다른 방송에서도 나온 걸 같은데 제사상 같다고. 뒤에 병풍도 있고 상차림이 뭔가 제사상 같다 이거. 그렇게 보이긴 해요. 제사상 같이. 이재명의 죽음을 바라는 것인가. 저 뒤에 병풍이 또 제사할 때 걸어놓는 것 같아서 의심은 가는데요. 저 병풍이 이재명 올 때 딱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거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걸로 공격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하여튼 뭔가 느낌은 제사상 같긴 한데 저 병풍은 이재명이 온다고 특별히 설치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다. 다른 사람 왔을 때도 저 병풍이 있더라고요.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하여튼 근데 이 요리가 문제예요. 경상도식 추어탕 오찬을 했대요. 하필 왜 신년 인사인데 추어탕이냐. 뭔가 재수없지 않아요? 병풍은 건들지 말자요. 그거 주장하면 음모론자라고 공격당하니까 우리는 팩트 확인된 것만 주장을 합시다. 추어탕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추어탕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꿈 해몽 같은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어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꿈 해몽이긴 한데 추어탕을 맛있게 먹는 꿈은 유행성 질환이나 배탈로 병원 출입이 잦아질 꿈입니다. 질병, 수술, 우환 등이 들끓게 될 꿈입니다. 이게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와서 대접할 음식은 아니란 얘기예요. 추어탕과 같은 미꾸라지로 만든 음식을 먹는 꿈, 입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질병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미꾸라지를 먹는 미꾸라지 꿈. 질병이 생기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미꾸라지 추어탕은 먹는 거는 의미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극진한 손님에게 대접을 할 때 내놓는 음식은 아닌 거예요. 추어탕이 재수 없으라고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아덴만 여명 작전을 총괄했었는데 이 작전이 있던 주에 참모 하나가 추어탕을 먹자고 하니까 UDT 애들 뱉하다가 미끄러진다고 안 먹었어요. 추어탕이 미꾸라지 갈아서 만든 탕 아니요. 미끌미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시험 아닙니까? 시험에서 미끄러지란 얘기겠죠. 총선에서 대선이든 뭐든 다 미끄러져라. 뱃사람들은 추어탕을 안 먹는데요. 안 좋다고. 미끄러지거나 사고 생기니까. 이게 뇌피셜이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추어탕을 극진한 손님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꿈 해몽도 안 좋고. 추어탕을 굳이 신년 인사를 하러 온 당대표 최고의 손님 아닙니까? 문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님 이재명 당대표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이재명을 미꾸라지 같은 거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재명이 선거제도 빨리 결정을 안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살아 돌아오고 깜빵 쳐넣으려고 했는데 또 살아 돌아오고 미꾸라지 같은 신에 이런 의미로 추어탕을 줬을 수도 있고요. 추어탕을 굳이 왜 접대를 하나? 추어탕은 그냥 가정식이에요. 편하게 서민 음식이죠. 귀한 음식은 아니에요. 영양가도 있고 귀하긴 하지만 접대용 음식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작년 1월 신년에 인사하러 갔더니 평양 온반을 접대를 했어요. 우리나라 요리의 수가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툴 걸로 보는데 음식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평양 온반을 왜 주냐. 경상도 양산에서 왜 평양 온반을 굳이 줘. 이게 옥바라지 음식이었어요. 이제 이재명이 깜빵 간다 간다 이러고 되게 이재명이 힘든 시기였거든요. 깜빵 가라는 얘기겠죠. 또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제도 빨리 안정하고 얍샤하게 자꾸 살아서 돌아오니까 미꾸라지 처먹으라고 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재명 영장 받은 다음날 굳이 SNS에 감자 심는 시기도 아닌데 감자 팻말을 땅을 파가지고 심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해먹는 감자, 고구마, 추 뭐 이런 거 팻말 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굳이 SNS에 이재명 감옥 가자 땅에 파묻어라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현안이라고요. 이게 문다희가 찍어준 사진으로 보여지거든요. 당시에 2월이니까 감자 심을 시기가 아니었대요. 너무 이른 시기다. 굳이 감자를 이렇게 심고 이재명 영장 받은 다음날 또 이재명 이번에 찾아갔는데 추어탕 의미가 좋지 않은 거를 대접을 하고 또 평양 온반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굳이 옥바라지 음식을 찾아서 대접을 하고 저는 밀정이 맞습니다. 하하하하. 하여튼 희한한 집안이에요. 문재인 집안.